오늘은 어디를 왔을까요? 바로 핫하디 핫한 논현. 여기에서 정말 베트남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게가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배우 정희랑 씨 부부가 하는 그 가게인데 형부가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5년 동안 요리를 배워서 온 거야. 그래서 진짜 찐찐 베트남 느낌. 일단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고요. 누군지 몰라요, 서로. 죄송한데 누구세요? 이로이입니다. 이로이. 네, 몇 살이에요? 만으로 지금 34. 34? 뭐요? 야, 너무 동안이네요. 감사합니다. 앉아갑시다. 반가워요. 야, 원샷. 너무 맛있어. 이게 되게 시그니처거든요. 이렇게 올리고. 오늘 안주 먹기 전에 한 잔 따나고 먹어야 돼. 야. 짠. 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알바생이에요. 왜 이렇게 날씨 익지? 아, 예, 안녕하세요. 자리 와서. 자리 와서. 자리 와서. 미친놈이세요? 정상인이라는 들어본 적 없어요? 저는 미친년이거든요. 미친놈을 원합니다. 모닝글로리가 왜 모닝글로리인지 아는 사람? 아침에 피는... 대박! 나물? 야, 맞아? 내가... 맞아? 그 얘기를 했어. 굿모닝! 이 얘기를 했어, 나도. 대박이야! 맞아, 뜻이 맞아, 그거? 모르지, 뜻은. 아, 뜻이 맞아야 맞지? 아니지, 그냥 내가 굿모닝이라고 싶었다고. 쌀국수를 맛있게 먹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국수랑 면을 적당히 해가지고. 얼음 맥주 나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손 뒤일 수 있을까 조심하세요. 아니, 알바생이 일을 너무 잘하네. 아니, 뜨거워가지고. 아니, 게스트를 부른 적이 없는데, 자꾸. 아, 귀여워. 귀여워, 정이라. 야, 생맥 맛있지? 야, 너무 맛있지? 소스를 살짝 뿌려야 돼. 데리야끼를 약간 중화를 시켜줘, 이렇게. 굿. 이거 틀어놔면은 여기 마이크도 나오나? 틀은 소리? 어. 잘라주시나? 어, 잘라줘.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나 잘라줄 줄 알고 했는데 나오더라. 어우씨. 서가 찌로, 서가 찌로. 완전 모델은 아닙니다, 상고로. 반모, 반모. 반모. 텐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지인이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아~ 내가 연락처를 물어봤어. 친구를 가끔씩 혼자서 생각이 나더라고. 왜? 아니, 그러니까. 아이, 말이 이상한데요, 뭐? 가끔씩 생각나던 아이사인데, 가끔씩 혼자 뭐 생각나더라. 너무 이상한데? 뭐 할 때 생각났어? 그러면 로이랑 내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얘를 여기에 오라고 한 거야? 이 친구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윤서 너랑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텐션이 비슷해? 네. 이 친구 보면서 약간, 어? 결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흐름 계속 해. 미친놈. 흐름 계속 해. 야, 너. 야, 멸치 누가 시켰어? 야, 이 새끼야, 토를 해라. 소주로 갈 거야, 소주로. 그리고 아, 그 누나 실물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내가 누나 거 다 봤거든요. 누나 실물이 훨씬 이쁘네. 나 못 알아봤잖아, 아까 왔는데. 응, 여러분. 이 누나 실물이 이뻐요. 야, 어, 누가 듣겠어? 못 알아볼 수도 있어. 누가 듣겠어? 더 크게 얘기해. 그런 얘기는. 이뻐! 실물이 이뻐! 진짜 미치겠다. 어, 야, 내가 시킨 줄 알잖아. 왜냐면 누나 쇼츠 영상 보면 다 집에서 머리끄댕이 자꾸 막. 이렇게 보니까 너무 이쁘네, 오늘. 누나도 근데 오늘 끊이고 나온 거예요? 야, 존나 끊. 유! 너를 위해서 베트남. 야, 야. 우리 PD가 이러는 거야. 어.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야. 어. 언니, 오늘 베트남 집 가는데 혹시 베트남 옷 있어요? PD님이? 어, 장난으로. 근데 내가 바로 뭐랬냐면, 있지! 예? 그게 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입은 거야, 그냥. 야, 이 새끼 똑처럼 막. 오빠, 이 정도면 소화제 좀 줘. 얘 아프다. 야, 이거 아픈 거야. 야, 트는. 맥주 누가 시켰어? 유! 어머, 사장님! 어, 너무 고우시다! 어, 누가 봐도 23세야! 아, 근데 피부가 진짜 좋으세요. 배공이야! 어머, 개미가 미끄럼 뚫당했어요! 피부 진짜 좋으시다. 네, 이분은요 정말 생얼 더 예뻐요. 선크림만 피부가 바르신 너무 좋아서. 선크림 안 바르셨어? 아무것도 안 했어. 너무 예뻐. 얘 리액션 봐봐. 너무 예뻐. 김이 하나 없어. 도자기야. 도자기래. 김이 하나 없대. 이 형인 줄. 아, 졸라 웃겼다.
남자 윤서는 사실 맥주 한 세 잔 먹으면은 거의 뭐 만취 수준이 아 그래? 이미 세 잔 넘게 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로이 씨가 술을 잘 먹어. 근데 이빨 던져. 사인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 나 진짜 오랜만에 보네. 미친 것 같아 진짜. 쟤 없으니까 하는 얘긴데 쟤 보니까 내가 진짜 정상이다. 있으시게 믿을 수 없어. 있으시게 이쑤시개! 계속 이쑤시개! 이쑤시개! 이쑤시개를 몇 번? 찾았어 이쑤시개? 어, 어 나 등 좀 빌려줘. 등 좀 빌려줄게. 유! 우리 이랑 씨도 이제 함께 하자 여러분! 아. 짠!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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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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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MB들 사이에서는 최고잖아요. 개그맨들이 어쨌든 다 잘하긴 하는데 개그맨들이 인정하는 연기 잘하는 개그맨의 탑에 들어 언니가 아~ 기호 오빠 솔직히 맞잖아요. 그 신인 때부터 내가 같이 생활했는데 그때도 이랑이 누나는 진짜 연기 잘하는 걸로 연기로서. 아이디어 잘 짜는 개그맨도 있고 잘 살리는 개그맨 있고 연기 잘하는 말 잘하는 데만 다 있는데 개그맨들이 인정하는 연기 졸라 잘하는 탑5면 무조건 언니가 들어가. 미려 언니 이순이 있지. 아, 김규욱 있지. 아 김규욱 섹시한 개그맨 아니 잘생긴 개그맨. 솔직히 말해서 이목구비 하나씩 내면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는데 조합이 너무 잘 된 거 아니야? 맞아 맞아.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고 애 둘 낳고 이제서 얘기하는 건데 눈만 봐도 맞아 별로고 코만 봐도 코도 퍼졌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합이 될 수가 있냐? 왜냐면 키가 다 커버가 돼.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이게? 말투가 스윗해. 너무 스윗하지. 저는 기욱이 형을 어렸을 때 우차사에서 헐짜! 헐짜 할 때 헐짜! 슬림하고 멋있게 왔잖아. 슬림하고 받는 커지셨는데 그래도 멋있으신 거예요. 맞아. 아우라가 멋있고 봐야 돼. 그처럼 너무 싼지 장렬한 언니 나 다 들려? SNL에서 누나 봤을 때랑 정극력이 한 거 전 다 봤거든요. 이질감이 없었어요. 하나만 얘기할게. 정이랑이 타고 나서 잘하는 줄 알아요. 타고 나서 잘한 것도 맞는데요. 대본 분석 겁나 열심히 하고 맨날 내가 전화하면 뭐, 나 대본 연습해. 근데 연습 안 하고 노력 안 해도 잘하는 사람 너무 부러워. 나는 이게 연예인이라고. 진짜라니까. 이게 뭐? 둘이서 통화하거나 카톡하면 맨날 이런 얘기하고 자존감 지킴이 늘 원하고 이게 행복한 관계예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뭐냐면 그 사람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뭐든 내 사람이라 생각하면 어 너 최고야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이 말 한마디가 되게 듣고 싶거든. 언니가 오늘 막 나 오늘 엔진에서 해도 언니가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 써주는 거야. 언니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 멋있다. 내 마인드가 그래요. 멋있다. 근데 언니 윤서를 MC로 원래 맥주 소주 막걸리 이거 다 마시면 다음날 제가 언제는 있었나요? 아니 근데 나는 숙취가 정말 없어요. 마시면서 멀쩡해. 깨는 사이 반 병만 먹어도 막 빡빡할 때가 있는데 두 병 먹어도 안 취할 때가 있고 언니랑 같이 여행을 갔어. 그날 와인을 겁나 마셨거든. 다음날 했는데 언니 입이 까만색이 돼 있더라고. 물 들어서 와인을 입이 그리고 나서 숙해질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역을 자꾸 긁어 그래서 막 똑같은 물인 줄 알고 근데 아니요 물 든 거예요. 내가 어디서 그 얘기를 했어. 나는 결혼해서 정이랑 부부처럼 살고 싶다. 형부랑도 되게 친하거든요. 애가 둘인데 아직도 언니가 어디에 지방 스케줄 가잖아. 오빠가 와서 기다려. 그 앞에서. So sweet. So sweet. 우리가 강원도에 여행을 가서 아침부터 술을 마셨어. 낮부터 우리가 11시부터 술을 마셨어. 취했겠지 당연히. 취해서 남편한테 전화하면 싫어할 수 있어. 일하고 있잖아. 맞지? 나 술 먹는데 일로 데리러 와. 싫어할 수 있는데 오빠가 어디야? 내가 갈게 이러더라고. 형부지 오빠가. 보통은 욕해. 아 그래? 아, 내가 보기에는 10년 동안 15년 동안 사귀면서 이제 거의 20년을 함께하는 시간 동안 그냥 달고 굳어지고 굳어진 것 같아. 끈끈하겠다보다는 부럽잖아. 유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크게 없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명예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직업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일 수 있는 오늘 밤이 가장 아름다운 밤이 아닐까요? 아름다운 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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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